하쩌이고 하쩌이고 쩌이고 쩌이고 쩌이고. 길에서 이런 춤 보신 적 있습니까? 한 서울시 의원이 저출생에 도움된다며 쾌결운동과 결합한 댄스체조 행사를 주도했다가 시민들의 비판으로 중지됐는데요. 이 춤 원래 이름이 쾌변을 위한 황금똥 댄스랍니다. 쾌변 댄스가 어떻게 저출생의 대책이 된 건지 뉴스페이스 방기남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서울시 의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았던 댄스 체조, 일명 댄조. 케겔 운동을 결합한 춤인데요. 저출생 해법이 여성 골반 건강에 있다는 것이냐,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성들 정말 출산 장려를 위해서 우리 젊은 여성들을 춤을 춰야 된다. 항문이 이제 쪼음으로 인해서 이제 애기 놓을 때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두 가지를 겸한 건데요.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산 장려 국민 댄조 캠페인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댄스 체조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체조를 만든 민간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자, 아래서부터 위로 수지 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저이고 중간에 하나 둘 중간에 저이고. 아니 시작부터 항문을 조인다는 구호를 외치는데요. 저희는 원래 이제 장 건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구열 튼튼히 해야 되죠. 그래서 호흡과 함께 조이고가 개발이 됐다 생각하시면. 알고 보니 이 춤의 원래 이름이 쾌변을 위한 황금똥 댄조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저이고 저이고. 하나 둘 셋 넷 저이고 저이고. 하나 둘 셋 넷 저이고. 아, 소화는 다 됐고 일단 쪼이고가 계속 맴돌아가지고 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어때요? 태그였다. 에어로빅. 에어로빅이고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쪼이고. 쪼이고가 계속 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관략근 힘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주문처럼 그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관략근을 좀 강조한 에어로빅. 쾌변을 위한 댄스가 어떻게 저출생 대책으로 둔갑하게 된 걸까요? 황금똥 댄조의 창시자를 만나봤습니다. 황금똥 댄조를 이제 연구하고 개발해온 황설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이제 황금 배설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금똥이라는 주제로 단체도 만드시고 하셨는지. 산속에서 조금 한 10년 세월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제 어느 날 산속에서 배설을 시원하게 한번 이제 했더니 이제 날아갈 듯한 기분이 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분을 매일같이 느끼고 싶다. 그래서 매일같이 좀 느끼기 위해서는 이제 황금 변을 봐야 되잖아요. 변이 어떤 변이 좋은가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좀 동호회를 구성해서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황금통을 직접 체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시범단들이 카페를 통해서 사진을 올려서 매일같이 이제 체크를 하고 급을 매기고 당신은 이제 수미양과 급을 매겨서 이제 저희끼리 재미로 컨디션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출생 장려 댄스라고 해서 오해를 사셨잖아요. 서울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이제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 봐주는 운동, 애 봐주기도 출생 장려에 우리도 기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출생 장려라기보다 출생도 도움이 되는 이런 케겔 운동이 들어간 이런 체조를 저희가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출생률을 이거 한다고 높아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는 그냥 비영리 단체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시의원님이 이제 이거 우리 치매 예방 캠페인 하는 걸 보러 오셨어요. 축사하러 오시잖아요. 네. 이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좋은 거네요. 본인 힘이 돼서 한번 전파시켜 드리겠습니다 해서. 네. 그게 이제 한지가 같이 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시죠. 댄조를 네. 창시한 민간단체는 본인들의 의도가 행사 기획 및 홍보 과정에서 왜곡된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속건강이나 뭐 조이고 이런 단어들이 네.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표현돼가지고 현수막에 조이고 조이고 그런 말이 이제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관략근을 조인다는 이제 말이었고 저희가 이제 장을 건강을 통해서 컨디션이 좋아지는 쪽에 이제 방점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 관략근을 조인다는 것은 특히 이제 남자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 전립선 건강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여성들만이 해당되는 뭐 조금 여성 비하적인 그 내용으로 오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논란의 소지가 되는 말들을 조금 지양하고 본연 자세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하고 건강에 조금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쪼이고 댄스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댄스가 아닌 그저 황금통 댄스였다는 거.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인턴 기자 방귀남이었습니다.